작년 늦봄 꽃집에서 팔고 남은 걸 주셨어요. 그걸 얻어와서 외대로 키운 1년 된 마가렛입니다. 꽃집에 가니까 마가렛 예뻐서 샀어요. 겹꽃도 있고 꽃도 있고 겹꽃은 하나만 샀어요. 제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분을 갈아줘야죠. 이제 이 화분은 영양이 다 했어요. 이 화분도 여러분 이건 제가 어저께 잔뿌리 뱅뱅 도는 걸 많이 떼놨어요. 분갈이를 하려 하다가 너무 바빠서 미처 못하고 그냥 도로 넣어놨어요. 포트 속에 흙이 이렇게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뿌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떼내는 게 좋습니다. 이 작업은 땅에 심어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심으면 뿌리를 잘 못 내립니다. 포접란 같은 거 들어올 때 꽂혀있던 꽃지지대였어요. 전 이걸 잘 놔뒀다가 꽃 세울 때 잘 씁니다. 화분 속에 오래 있었던 상토는 가루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영양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을 주면 과습에 걸릴 수 있어요.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서요. 이렇게 오래된 상토를 꼼꼼히 털어내는 건 과습 때문에 하는 겁니다. 영양은 뭐 위에 영양제를 좀 주면 도움도 줄 수 있지만 과습으로 곧 죽게 됩니다. 이렇게 안 털어내면은 저도 꽃을 키우다가 정성껏 분갈이했는데 죽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지나치게 큰 화분도 과습이 되고 이런 흙을 털어내지 않는 것도 과습의 원인이 됩니다.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화분의 구멍이 생각보다 큰데 이런 망으로 막으려면 너무 여러 개를 써야 되고 이건 화분 같은 거 선물 들어올 때 싸져 있는 망이에요. 여기다가 넣어 깔아서 쓰면 흙도 안 빠지고 정말 좋아요. 이거 역시 연탄이 섞여 있는 흙을 깔고 상토에 연탄을 좀 깨서 넣었습니다.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. 마사보다 오히려 가벼워서 좋아요. 화분은 크면 오히려 과습이 돼서 길 때 좋지 않습니다. 먼저 사용하던 포트보다 조금 큰 화분이 좋아요. 너무 클 필요는 절대 없어요. 이제 화분에 맞게 상토를 채워 넣으면 됩니다. 그건 다 하실 수 있잖아요. 상토에는 거름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다가 거름을 조금 넣어줄 계획이에요. 꽃이 계속 피기 때문에 영양분이 필요하니까요. 이제 다 됐어요. 물을 주실 때는 꽃송이에 물이 닿으면 좋지 않습니다. 외대로 만드는 건 조금 더 자란 후에 시작할까 해요.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커주세요.